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해. 이건 정식 작전이야. 제안이 아니라 명령.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다. 김두식 씨는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나를 피하지 않았죠? 왜요? 내가 예뻐서? 내 얼굴 보고? 미안합니다. 인체 정리가 하다란 이유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예, 이해합니다. 의도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. 네. 얼굴 보고 바랬습니다. 이 작전 계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? 왜죠? 나를 위해서인가요? 내가 원해서입니다. 그래야 미연 씨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. 너무 빨리 됐지? 고마워요. 김두식 씨 비밀을 알려줘서 고맙다고요. 이러다 죽겠어요? 아니, 죽어도 좋습니다. 하늘을 자주 보면 버릇이 생겼다. 하늘만 보고 살았는데 왜 갔어요? 죽을 것 같아서요. 걸어서 왔네요. 그거 기억합니까?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네요. 눈 내리는 날 하늘을 날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눈 내리면 하얀 세상 하늘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. 아, 그렇다. 날아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. 잘 난다는 것은, 그래서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것일 뿐인데. 잘 떨어지는 거야. 김두식, 그 놈 때문이야.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, 엄마! 저들이 아빠 떨어지고 싶어서 그래! 나는 그를 기다렸다.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. 김두식은 어떻게 됐나? 아니요. 알아. 김두식과 어떤 관계인가? 김두식이 아니냐? 김두식은 살아있다! 어떻게 왔어요? 저는 보라색 좋아요, 보라색. 보라색? 내가 어떻게든 찾아갈 테니까.